참고로 그타 온라인은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드래그레스를 한다거나 출발하트 가자 아니면은 히드라 위에서 균형을 버틴다거나 안돼 안돼 한 명 끊어졌다 공백이네 계속 올라갑니다 어 안돼 기랄님 최종 우승자 럽솔님 아니면은 다른 플레이어가 옷가게 갔을 때 문을 막는 것 이렇게 옷가게를 아예 통째로 막아버리는 거지 아이 아이 뭐야 그렇지 이게 GTA5지 아니면은 다같이 카고바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던가 잠시만요 다들 정착 버튼을 근처에다가 하나씩 붙여봅시다 하나씩 됐 여기도 네, 찰칵 됐습니다 자 눈치 게임 1 2 3 4 내 라이 모르겠다 폭파 이게 그타의 감성입니다 여러분들 룰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넣는 거 근데 GTA4가 워낙에 핵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혼자 초세에서 패스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타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락스타가 더는 서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내 스스로 자유 세션을 만들 거야 그것은 바로 조직 세션 여러분들 GTA5에서 조직 인원은 1000명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조직을 하나 더 만들면 되고 그럼 2000명 부족해? 하나 더 만들어 그럼 3000 물론 10까지 오진 않겠지만 이게 잘만 활성화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재미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행유저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도 보장이 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대신에 녹화 세션에서는 저희의 지시를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카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활동을 내야 됩니다 회원분들을 바로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시참 테러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어요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조직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홈키를 누르시고 소셜 조직원 여기에서 제 캐릭터를 누르시고 프로필에서 참가를 누르시면 저의 세션으로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플레이어의 요트에 구경을 왔어요 여기가 만약에 공수였다면 벌써 핵이랑 오프레스 MP2가 난리를 쳤을 텐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클린 물론 그타 특성상 이곳이 항상 평화롭진 않을 거예요 원래 이게 GTA4가 그런 게임이니까 조직 세션에 오시면은 친절한 고인물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습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 조직원 초대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검증 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조직원과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저 또는 스태프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미션은 칸자리 움츠기 전폭 5개 설치 후 구르마 타고 도망가기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듬직한 동료가 있으니까 너무나 도움되는걸 폭탄 설치하고 탑승하시고 이쪽에 칸자리 탱크가 있는 곳으로 됐어 폭파 이 상태에서 바로 탱크를 타는 거야 손발이 척척 맞는구만 아주 그냥 어? 미션 클리어 정말 손쉽게 깼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카페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